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드프레스 강좌 2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상업적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완전한 반응형 메뉴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강좌에서 메뉴를 워드프레스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공부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어느 정도 디자인된 메뉴를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의 목적입니다. 먼저 서브메뉴에 서브메뉴가 포함된 레이어 3단 이상의 메뉴를 보여주려면 커스텀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테마의 내비게이션 메뉴에 몇 개의 클래스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파일을 하나 생성할 예정인데 이 파일은 테마의 메인 템플릿 파일이 아닌 관계로 include라는 의미 inc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한 뒤에 그곳에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생성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역할을 하는 커스텀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워드프레스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WP 내부 메뉴 펑션을 검색해 보시면 커스텀 워커 펑션 클래스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응형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최신 버전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JS 디렉토리 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jQuery 2.1.3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형 메뉴를 클릭했을 때 실행시켜주기 위해서 메뉴.js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 이제 function.php 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한 클래스 파일을 인클루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eader.php 파일을 오픈해서 메뉴의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부분을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메뉴 이름을 소스에 적어줬던 부분을 워드프레스에서 저장하면 메뉴가 바뀔 수 있도록 테마 로케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강의도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강좌에서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